아저씨. 왜 얘기 안 했어? 왜? 홍도 이름이 5월이라는 거 넌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해줬던 거야? 응? 하루라도 일찍 알았으면 좋았잖아. 그랬으면 저 벌써 애비가 누군지라도 알고 애비 원망이라도 실컷 해보고 외롭지 않게 갔을 텐데. 죄송해요 아저씨. 다 제 잘못이에요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사울 씨 잘못 아니잖아요. 우리가 먼저 알아봤어야 했는데. 아버지도 저도 생각도 못했어요. 한 집에서 매일 얼굴 보면서도 찾지 말았어야 했다. 그랬으면 애비 만난다고 나가지도 않았을 거고. 그랬으면 그렇게 억울하게 죽지도 않았을 텐데. 아버지, 임시로 그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. 평생 처자식 고생시킨 것도 모자라서 다친 무인 내버리고 집문석까지 팔아서 도망친 놈이잖아요. 그 쓰레기 같은 놈이 우리 5월이 남편이었다고?